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10편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이어인의 우주선 한 대가 우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구로 착륙하게 되는데 저 덩치로 어떻게 작은 우주선을 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의 카카로트를 외치며 정신줄 잡고 있는 브로리. 힘이 닿은 브로리는 결국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손오천과 트랭크스 그리고 비델은 드래곤볼을 찾으러 다니느라 바빠 보입니다. 이들이 드래곤볼을 모으는 이유는 비델이 신룡을 보고 싶어 해서였습니다. 전투력은 강해도 역시 애기들이라 그런가 드래곤볼의 소원으로 놀고 먹을 것 생각밖에 안 합니다. 수정까지 존재하는 이 마을은 나타대 마을이며 산신에게 소녀를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한 사이비 점술사에 의해서. 그때 비델, 오천, 트랭크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을은 수정으로부터 생계를 유지했지만 7년 전부터 이상기후가 생겨났으며 한 괴물이 동물들을 잡아먹고 마을을 습격하고 다녀 위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술사를 고용해 소녀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 그런 거 미신이라며 믿지 않는 비델, 사기꾼이라는 말에 발끈하는 점술사, 트랭크스는 자기들이 괴물을 처치해주겠다고 나서봅니다. 그렇게 산재물로 위장하여 숨어있는 이들, 숨어있는 동안 배가 고파진 아이들은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을 먹으려고 하는데 비델은 손오천의 뺨까지 때리며 저지합니다. 트랭크스도 먹었는데 왜 자기 못 먹게 하냐며 억울하다고 눈물 터진 손오천. 손오천의 울음소리에 애기 시절 카카로트를 떠올리며 잠에서 깨어나는 브로리였습니다. 가난하기 때의 일이 저렇게까지 트라우마가 되나 싶습니다. 우는 오천이를 먹는 걸로 달래주는 비델. 마을을 괴롭히는 건 그냥 공룡이었습니다. 꿀밤 펀치로 가볍게 괴물 퇴치. 공룡의 최후는 마을 사람들의 대잔치 음식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나타대 마을. 드래곤볼을 찾느라 지친 이들은 마을에서 하룻밤 묵고 가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 얼음에서 깨어나 마을에 나타난 브로리. 간지만큼은 빌런 중 최강입니다. 비델이 바로 달려와 보지만 여자고 뭐고 특기인 크로스라인 조져버리는 브로리. 크로스라인에 이어 바다에 내팽겨져 버리기까지 하는 상남자. 자기들이 누구에게 까부는지도 모르면서 잠에서 깨어나면 기분이 안 좋다고 허세부리는 트랭크스. 그런 브로리의 눈에 비친 손오공과 똑 닮은 손오천. 브로리는 손오공으로 착각하여 바로 급발진해버립니다. 트랭크스 한 대, 손오천 한 대. 허세부린 걸 후회하는 트랭크스. 이때 브로리의 길을 느끼며 놀란 청년이 된 손오바는 바로 기의 정체를 밝히러 갑니다. 원태 초사연이 되어 싸우고 있는 오천크스. 하지만 역시 브로리에겐 먹히지 않습니다. 애기고 뭐고 다 소용없는 브로리. 애기들 격렬하게 놀아주는 브로리 삼촌입니다. 이때 이들이 찾고 있던 마지막 남은 드래곤볼 사성구가 난리통에 드러납니다. 드래곤볼을 발견한 손오천, 오천크스의 작전은 사성구를 개타여 신룡에게 브로리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로리를 유인하는 젠민크스. 같은 젠민이도 손절하네요. 젠민크스의 희생으로 자성구를 개타는데 성공해냅니다. 하지만 난리통에 자성구를 놓쳐버리는 손오천. 트랭크스가 혼자 브로리를 상대하고 있을 때 자성구를 잃어버리고 한가롭게 볼일이나 보는 젠민천. 킹받는 포인트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친구 죽어나갈 동안 여유롭게 자성구 다시 겟. 신룡에게 괴물을 해치워달라고 소원을 빌어보지만 나타나지 않는 신룡. 부르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트랭크스의 위기의 순간, 아까부터 오줌이 마려웠던 젠민크스는 브로리의 얼굴에 신뢰를 해버립니다. 열받은 브로리. 카카로트를 떠올리며 오천크스를 죽이려고 마지막 공격을 가하는 브로리.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빗나가게 되어버립니다. 열받은 브로리는 연신 카카로트만 외쳐댑니다. 젠민이들을 구해주러 등장한 건 브로리와 구면인 손오반이었습니다. 이 순간 손오천에게 손오반은 형이 아니라 구세주입니다. 브로리를 상대로 용케 버텨냈다며 브로리를 전설의 초사연이라고 설명해줍니다. 한편 손오바는 비델도와 있다는 말에 놀라버려. 손오바을 보고도 연신 카카로트만 외쳐대며 공격하는 브로리. 청년이 되어 제법 많이 강해진 손오바는 어느정도 급이 비슷해졌습니다. 사이어인 재능충 탑 2명의 싸움에 정신 못 차리는 새싹들. 남자친구 등장에 비델도 어디선가 등장하여 나서봅니다.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여자친구에, 동생에, 동생 친구까지 챙기려니 바쁜 손오바. 거의 피콜로 오마주입니다. 하지만 오만 빼고는 다 쓰러져버립니다. 7년 전 패배로 바보가 된 것 같은 브로리. 제대로 열받은 손오바는 드디어 초사연으로 변신합니다. 브로리 역시 풀파워로 변신. 역시 전설의 초사연에게는 상대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브로리를 용암에 넣어버리려는 손오반. 바보가 된 브로리를 용암에 넣어버리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있지만 용암에 휩쓸릴 뻔한 위기의 오반을 구해주는 건 누구다? 역시 피콜로다. 인 줄 알았으나 사실 그의 정체는 크리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며 너스레를 떨어봅니다. 머리까지 길러버린 새신랑 크리린. 하지만 브로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와이프인 18호를 외쳐보며 뒤를 부탁한다고 말해보지만 한방 컷 당해버리는 크리딩. 역시 5반이 덤벼도 소용없습니다. 손오반이 얻어 터지는 동안 가방에서 쏟아진 드래곤볼들. 그렇게 빛나는 드래곤볼은 손오천을 깨우게 되고 죽어가는 남자친구를 구해보려는 비델이지만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그래도 비델 덕분에 탈출한 손오반은 마지막 필살기인 에네르기파를 준비합니다. 정신 차린 손오천도 에네르기파에 가세하고 파워가 부족하다는 손오반과 신룡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손오천. 놀랍게도 드래곤볼은 빛나게 되고 신룡을 부르면 나타나는 징후인 하늘도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가진 파워를 전부 사용하라며 등장한 손오공, 오반과 오천에게 합류하는 손오공입니다. 손오천은 신룡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3부자가 동시에 에네르기파 장렬. 그럼에도 여유가 넘쳐버리는 브로리. 트랭크스도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3부자들. 결국 브로리는 지구 밖으로 쫓겨나며 죽어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신룡이 소원을 들어줬던 건지 흩어져버리는 드래곤볼들.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알 수 없었던 손오공의 환상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괴물을 쓰러뜨렸냐고 물어보는 비델과 자기가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오반. 서로 꽁냥대느라 바쁩니다. 형의 낯선 모습에 놀라는 손오천과 저들은 저게 재밌는 거라며 나름 성숙한 에어른 트랭크스. 비델 때문에 크리링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린 손오반. 불쌍한 크리링을 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극장판 10편을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Z 극장판 11편에서 만나요.